몇 번 받으셨어요? 아, 전 24번이요. 25번. 27번이요. 이번에 구매하시는 모델이 아이폰 7 플러스 로즈골드 128기가. 아이폰 7 플러스 블랙 128기가. 원래는 유광 블랙이 예뻐 보였죠. 케이스 씌우면은 바람만 스쳐도 기스난다고 그래서 무광 블랙 한 거죠. 블랙 처음 써보는 거라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좀 피곤하긴 한데 회사에 지금 근무도 미루고 왔거든요. 오늘 쉬시는 거예요? 아니요, 오후 출근해야 돼 저기다가. 뭐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이거 당첨됐다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팀장님이 가라시던데. 기대할 만한 게 카메라. 몇 번 받으셨어요? 1번 받았습니다. 카메라가 두 개 있고 그다음에 아웃 오브 포커스가 된다는 게 가장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구매하시는 모델은 그럼 어떤 거예요? 7 플러스 128기가 그냥 블랙 색상으로 선택했습니다. 저번 연도 1등 개통자 분께서 2박 3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3박 4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18일부터 왔습니다. 뭐 어떻게 저녁에 주무셨어요? 매트랑 침낭이랑 다 준비를 해서 밖에서 잤습니다. 일단은 아이폰 7 플러스 제품 먼저 받게 된다면 KT 이제 벨킨 보호 필름을 붙여주는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고 우주소녀 사진을 같이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폰을 들고. 이렇게까지 카메라 셔터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너무 기쁘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6S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이즈가 7 사이즈가 마음에 들긴 한데 기능은 7 플러스가 괜찮아서 이제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죠. 그 다음에 제트 블랙 색상인지 그냥 블랙 색상인지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우주소녀 성소 씨랑 많이 사진 찍고 싶었는데 이야기도 나누고 싶은데 이야기는 나눌 시간이 없네요.